해외 선물 옵션은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파생 상품으로 거래하려는 국가 통화로 환전을 해야 거래할 수 있는데요. 환전 절차의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원화 금액을 담보로 외화를 사용할 수 있는 원화 대용 서비스가 있습니다. 해외 선물 계좌로 원화를 입금할 경우 계좌 내 원화 전액이 95%의 사정 비율만큼 US달러로 원화 대용이 자동으로 지정되는데, 지정된 US달러를 다른 통화로 지정하려면 해지 이후 다시 지정을 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외 선물 옵션 원화 대용 서비스의 지정, 해지, 환전 이용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화 대용 해지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영웅문 G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 내 해외 선물 옵션에서 맨 아래 원화 대용 지정 해지 하위 메뉴 중 4606 원화 대용 해지를 선택합니다. 원화 대용 지정 해지 화면 내 원화 대용 해지 탭 화면이 나오는데, 고객님의 해외 선물 옵션 계좌 번호를 확인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하단 외화 잔고 탭에 조회되는 내역에서 해지하고자 하는 통화를 선택하면 바로 위 지정 해지 가능 금액에 해지 가능 설정금이 원화와 외화 금액으로 자동 연동되어 조회됩니다. 그리고 좌측 대용 해지 내 해지 금액란에 해지를 원하는 만큼의 원화 금액을 입력한 후 하단 대용 해지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대용 해지 신청 확인 창이 팝업되는데, 내용이 맞으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지정되어 있던 원화 대용 금액이 해지 처리됩니다. 해당 금액은 해외 선물 계좌 내 원화 금액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원화 대용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원화 대용 지정 해지 화면 내에 4605 원화 대용 지정 탭을 선택하고 고객님의 해외 선물 옵션 계좌 번호를 확인한 후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하면 해외 선물 계좌 내 보유 중인 원화 인출 가능 금액과 외화 금액이 계산되어 자동 조회됩니다. 통화 선택에서 US달러, 엔화, 홍콩달러, 중국 위안, 유로 통화 중 지정하고자 하는 통화 코드를 선택하면 오른쪽 기준 환율이 나오고, 대용 지정 아래 지정 금액란에 지정할 만큼 원화 금액을 입력하면 계산 금액란에 입력한 원화 금액이 기준 환율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회됩니다. 금액을 확인한 후 하단 대용 지정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대용 지정 신청 확인 창이 팝업되는데, 내용이 맞으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정된 원화 대용 금액은 하단 외화 잔고 탭을 선택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화 대용 환전 방법입니다. 원화 대용 환전은 해외 선물 계좌에 지정되어 있는 원화 대용 금액을 해당 외화로 환전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원화 대용 지정 해지 화면 내에 상단 세 번째 4607 원화 대용 환전 탭을 선택합니다.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통화 선택에서 환전하고자 하는 통화 코드를 선택하면 해외 선물 계좌에 지정되어 있는 해당 통화의 원화 대용 금액이 하단 대용 환전 가능 금액 내 원화 대용 설정금과 원화 대용금으로 조회됩니다. 좌측 대용 환전에서 환전 금액란에 환전할 원화 금액을 입력하고 환전 신청을 클릭하면 대용 환전 신청 확인 창이 팝업되는데, 내용이 맞으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하단 대용 환전 결과 내 환전되기 전 금액과 환전된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선물 옵션 원화 대용 서비스의 지정, 해지, 환전 이용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